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바꾸는 삶의 명언 조은글. 돈을 잃은 것은 적게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은 것은 크게 잃은 것이다. 용기를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말라. 당신이 어느 위치에 있든 겸손과 신중함은 당신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세상을 바꿀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먼저 자신을 바꾸면 세상도 달리 보인다. 성공하려면 귀를 열고 입을 닫아라. 말로 설득하지 못했는가? 잘 듣는 것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림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어둠을 타박 말고 몸을 돌려 태양을 보라.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자세히 보아라.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잡초로 가득 찬 정원과 같다. 당신의 정원에는 꽃이 가득한가? 잡초가 가득한가? 말도 행동도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어라. 잠을 잘 때 좋은 기억만 떠올려라. 밤사이에 행운으로 바뀐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고단했는가? 그 무거운 짐을 잠자리까지 끌고 가지 마라. 잠을 잘 땐 좋은 기억만 떠올려라. 당신의 내일은 희망이 기다리고 있으니. 과거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여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는 있다. 현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과거의 행동을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을 시작하면 된다. 잊지 마라. 당신의 현재는 과거가 되고 미래는 현재가 된다. 큰 일을 위해서 그리 큰 도전이 필요하지 않아. 작은 도전들이 하나하나가 모여 큰 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지.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급하게 큰 도전을 하기보다는 마라톤을 완주하듯 한 발 한 발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목표를 이뤄줄 것이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없다.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시간을 노동에만 쫓는 사람은 정말 자산다운 돈을 마련할 시간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평생을 임시소득에 의존하며 살고 있으며 이 위험한 사실을 소득이 끊겼을 때 깨닫는다. 당신의 소득은 임시소득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실패란 보다 현명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할 때는 더 현명한 방법으로 성공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시도해 보지 않고는 누구도 자신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시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성취도 없으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자신의 능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모른 채 죽어간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시간 없다는 말 자주 하시죠. 그런데 왜 무한정 살 수 있을 것처럼 살고 계시나요? 소심하게 굴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승자는 책임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한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행동으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둬서 득될 것이 하나 없다. 죽는 소리를 하지 말라. 어두운 생각이 어둠을 만든다. 부정적인 생각이 불가능을 만들고 두려움이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당신의 희망에 어두운 생각을 얹지 말라. 누가 내 욕을 했을 때 가장 현명한 처리 방법은 나를 팍 낮추는 것이다. 내가 30초만 자존심을 버리고 낮추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고 따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싸우게 되고 마음이 고생합니다. 인정하고 참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you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